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 최동표 회장님을 모시고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동표입니다. 정책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근황을 이야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요즘 서울시 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당사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지금 옛날 생각하면 좀 안 되고요. 급변하게 변하고 해서 우리 그 현장 전문가도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분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신보건복지부자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장애인 분야 중에서 15개 종류 정도 장애인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신건강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 근무를 하고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곳은 정신재활 시설 지역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가 좀 공감하고 좀 함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뭐 종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 기독교를 좀 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다양한 종교도 보는 정신 본질이 뭔지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 종교는 기독교, 제가 믿는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서는 많이 받죠. 뭐 직장에서도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받고 그런데 또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근데 긍정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막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럴 때마다 뒤에 저 철길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경의선 숲길 천천히 걸으면서 좀 생각을 안고 땀을 이마에 좀 땀을 낼 정도로 좀 빠르게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면 좀 이마에 땀이 나고 한 만보 정도 걸면 몸도 좀 처음에는 중간 정도는 좀 뻣뻣한데 좀 하면 몸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에 스트레스 풀리고 또 새로운 또 아이템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보건복지 분야 업무에 취업해서 적응하기까지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회복지학과가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에서 전공을 하는데 4년제 학교든 2년제 학교든 나와서 사회복사 보통 전문대 나오면 2급, 사회복사 4년제 나오면 1급 합격해서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좀 수련기관이라는 건 수련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1년 동안 수련 일정 기간 동안 수련 과정을 겪으면 정신보건 현장에 근무할 수 있죠. 물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일반 사회복지사도 근무할 수 있지만 정신보건 수련을 통해서 새롭게 이쪽 학문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어떠신가요? 정신보험 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회원이 저희 안마음 집의 집 회원이 그 직업자를 하면서 첫 봉급을 타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할 때 그때 좀 아 이게 사람 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 진심 어른
마음으로 식사하자고 할때 우리 회원들과 같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야에 계시면서 기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이것만큼은 정말 정정하고 싶으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선입견과 오류가 있을까요? 정신보건 분야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장애인 하면, 자, 모든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고, 플러스 사람이 붙으면, 장애인 하면 위험한 사람, 특히나 정신장애 쪽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또 폭력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그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 분야, 정신장애인도 치료와 관리가 잘 되어 가면,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도 관리가 잘 되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듯이, 정신장애인 쪽도, 관리와 치료 잘 받고,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되고 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위험한 사람이다, 공격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들은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참,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입견은 뭐 뉴스나 이런 거 한 사건들이 나오면 무조건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이 뭐야 사고를 친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선입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보건 복지 분야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혹시 건강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지역사회에서 그한 20여 년 동안 서대문구 홍원동에서 20여 년 동안 정신보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니, 수많은 인식 개선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했지만, 뭔가 사건이 나거나 뭔가 그 사고가 터지면 정신질환하고 연관시키는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걸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노력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좀 인권이나 당사자들 인권이나 또 종사자들 인권, 지역사회 그 주민들에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단편 영화부터 이렇게 장편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관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뭐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불러주면 준다면 인권교육 강사로서 아니면 또 정신장애인들 그 같이 살아온 사람 입장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좀 봉사활동. 근데 불러주기만 하면 가겠는데, 안 불러주죠. 영화도 상영해 줄 것이고, 그 실제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준비가,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준비를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부르는 곳이 없어요. 불러만 주면 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상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볼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있죠. 자원봉사가 이제 물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재능 기부도 할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나 회원들이 그 찍어서 영화도 하면서 많은 자원봉사분들이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자원봉사 센터나 이런 데서 의료는 게 없어요. 왜 정신장애 시설이다, 재활시설이다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자원봉사 기관도 골라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재능 기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에서 지금 발전시키고 좀 전수해주고 싶은 것들을 정신장애인들에게 주말을 활용했었든지, 야간 좀 시간대를 이용해서 협의를 해서 좀 와서 봉사를 해주면 상당히 고맙죠. 근데 지금 안 와요, 지금. 안 옵니다. 예. 사정에서 안 옵니다. 예.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동표 회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